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900선에 이탈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락 나왔고요. 에코프로 9% 넘게 하락, 그리고 LNF 7%, 뭐 포스코 DX는 10%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LG, 엔솔이 5% 가깝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역시나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조정에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뭐 조정에 네. 좀 들어갔는데 뭐 진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올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조금 분위기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엄밀히 따지면 한 거의 두 달 가까이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좀 횡보세.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면 오른 게 없는 것이죠. 상승했었던 걸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중후반에서 상단이 2,600포인트 후반, 그리고 하단이 현재로서는 2,500포인트 초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시가장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은,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피치의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고 또 미국 채금리 자체가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의 YCC 정책 확대 그리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거기다가 미 재무부가 지금 5월달에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특히 10년물의 흐름들을 계속 특히 이번 주에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는 아니죠. 최근 1년 사이의 흐름을 보신다면 10년물 기준으로 한 4.2%가 좀 강하게 돌파가 됐을 때는 여러 좀 돌발 악재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영국의 연기금 사태 올 3월 달에는 SVB 사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CPI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10년물은 수요일에 좀 발행을 좀 많이 앞두고 있고요. 또 30년물은 CPI 발표하고 나서 목요일에 새벽에 좀 발행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좋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좀 하락을 한다라면 만약에 뭐 10년물 기준으로 4% 이하로 간다라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반대로 채권 수요가 좀 줄어서 여전히 4% 다시 뭐 4.1%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CPI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모두 비슷한 것은 21선 얼마나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1선, 60선이 상당히 붙어 있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심리상 21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21선을 회복을 한다라면 좀 안정적인 기간 조정을 주겠습니다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좀 흔들린다라면 일단 121선짜리까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고 일단 지금 시장은 2700으로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제한된 흐름 2600 중후반 또 2500 중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 반등을 준다라면 좀 일부 현금을 좀 모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조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현금을 챙기고 싶으실 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않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매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질 네. 것 같은데 6월에 매수했냐, 5월에 매수했냐, 또 그쵸. 7월에 매수했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이 분명히 달라질 네. 수 있거든요. 특히나 7월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다들 손실이시겠죠.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급에 의해서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등락도 한 5에서 6%의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주가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의 수급에 쏠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는 제가 한 10일선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는 이제 20일선이죠. 그리고 또 20일선이 어떻게 보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달 거래 일이 한 20일에서 21일이기 때문에 20일선을 강하게 이탈한다는 것은 한 달 동안 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특히 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지난 7월 27일, 28일 저점이 95만 원대였기 때문에 일단 90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21선에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한다면 50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기간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조금 8월 달만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동안 주도를 했었던 ISC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주가 올라올 때 제대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은 조금 반등을 줬을 때 약간 손실을 좀 있더라도 조금은 비중을 줄여놓으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 8월 말이나 9월 달에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8월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뭐 일단 8월장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로봇 그리고 AI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러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도 소외받았던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게 길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외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좀 이슈가 붙어 나가면서 좀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실적이라는 것이죠. 1분기 때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한 번 정도는 좋게 나오겠지 했습니다만 2분기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점에서 반등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인 것 같아요. AI가 처음에는 이제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부분, 뭐 루닛이나 뷰노, JLK 쪽으로 붙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형 로봇 쪽으로 이제 이슈가 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도 AI가 붙어지면서 조금 더 빨리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신약을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확진자가 지금 5만 명, 6만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뭐 진단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을 조금 제한적이나마 좀 뭐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펀드 자금인 것 같아요. ETF 상품들이 계속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이 발행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었고 또 뭐 타임폴리오 자산 운영이나 신한 자산 운영이 이달 중에 관련된 ETF 상품을 출시하는데 우리가 관련된 기업을 좀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보실 때 참고를 한다라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삼성에서 ETF 발행한 그 섹터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편입을 한 비중인데 한 30개 종목 됩니다. 그중에서 상위 종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좀 자금이 들어오는 기업들 혹은 또 앞으로 발행될 수 있는 ETF 자금 상품에도
이러한 비중의 포트폴리오, 이러한 형격에 비슷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기업을 선별해 보신다라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뭐 한월바이오파마라든지 뭐 신테카바이오, 보로노이, 특히 신테카바이오하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AI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8월 달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주 짚고 왔고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네. 이렇게 8월에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함께 보고 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는 제가 가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조용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원택이라든지 뭐 슈메딕스,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비침습적 미용 시술의 시장 그 성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제품이 판매가 중요한데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 자체가 2021년 기준으로 120조 정도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30년 정도가 됩니다라면 한 330조까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평균 15% 정도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인데 한 10%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는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미용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높게 점치고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침습적 피부 리프팅 점유율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남미 시장 쪽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많았다라면 최근에는 신흥국 쪽으로 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어떤 경제 성장이 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 중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용 의료 시장이 50조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탑티어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이 120조면 지금 뭐 올해 전 세계 규모로 본다고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한 150조, 160조라면 거의 3분의 1을 중국 시장이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슈메딕스 관련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필러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비만 치료, 비만 치료라 그럴까요? 비만 관리, 몸매 관리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도 제품을 좀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최근 시장에서 또다시 뜨겁게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선 쪽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네. 정말 좋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조선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 섹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강하게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8월 한 달은 약간의
한 120일선까지 약간 추가적인 일시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8월 중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대형주들은 조금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그랬을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조선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LNG선에서 메탄올선으로 좀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선박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 LNG선보다 메탄올선박이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은 수주를 보여줬다는 것도 그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조정 시에 뭐 전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일승 같은 기업들 좀 꾸준히 모아가신 전략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